네, 안녕하세요. 동국대 경제학과 민세진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인플레이션에 관한 건데요. 사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는 주제이고, 실제로 생활을 하면서는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물가가 올랐다라는 건가, 그리고 이 정도밖에 안 올랐나? 라고 하는 그런 괴리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가에 대해서 제가 주로 얘기를 듣는 게, 가끔씩 이제 저희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아, 이번에 갔더니 세상에 뭐 딸기를 사는데 그게 작년에 얼마였는데 이번에 한 팩에 뭐 만 원이 넘더라, 뭐 이런 말씀 하시고, 지난 겨울에 뭐 무슨 팟테크 한다고 얘기 나올 정도로 팟값도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숫자가 나오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도대체 왜 내가 체감하는 거랑은 이렇게 벌어지는 것인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되게 왔다 갔다 해서 쓰기는 하는데, 영어로 했을 때는 inflation rate이고요, inflation율이고요. 그걸 이제 우리말로 옮기면은 물가 상승률이 되는 거죠. inflation이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물가 상승 기조를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inflation율, 물가 상승률 같은 뜻입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최근에 미국의 3월의 물가가 8.5% 올랐다고 나와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8.5%, 거의 뭐 제2차 오일쇼크, 80년대 제2차 오일쇼크 이후 최대의 상승치다라고 굉장히 지금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제 이 8.5%가 기준이 있거든요. 2021년도 3월이랑 비교를 했더니 1년 동안에 그렇게 올랐다라고 하는 거고요. 2021년 3월에 만원짜리 물건이었는데 그게 올해 3월에 1,850원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뭐 850원 오른 것 같고, 1년 동안 850원이 오를 거 가지고 이럴 일인가 라는 생각이 사실을 들기는 합니다. 근데 8.5%면 그 역대급이라고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우리나라 상황은 지금 어떠냐고 하면, 작년도 1분기 대비를 해서 3.8%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은 8.5% 올랐는데 우리는 3.8%면 굉장히 양호한데? 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얘기를 하면 만원짜리 물건이 1,380원이 된 거예요. 그럼 뭐 또 그럴 일인가? 이게 뭐 그렇게 심각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생각을 해보면, 작년 재작년 막 1%대 물가상승률이 거의 계속 유지가 되어 왔었거든요. 근데 3.8%라고 하면 사실은 거의 3배 이상 뛴 셈이에요. 체감으로 하면은 작년 재작년 이렇게 흘러왔던 것보다 3배씩 물가가 뛰었다라고 또 느끼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또 심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이 대부분들 제1번의 정책 목표가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거든요.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3.8%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보통들 중앙은행들이 연간 물가상승률을 2%를 목표를 잡거든요. 1%대로 이렇게 되고 있으면 물가가 좀 낮은 편인데 라고 하고, 물론 그것도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뭔가 열심히 나서서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는 수준이지만, 2%를 넘어서 3.8%다? 미국 같은 경우는 8.5%다? 이러면 이건 대박 사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당연히 뭔가를 하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게 되고, 중앙은행이 뭘 하겠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 이게 또 인파만파란 말이죠. 사실 이제 미국에서 8.5% 올랐다고 하면서 바로 연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페드, 뭐 연준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페드에서 빅스텝으로 물가를 올릴 거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상시킬 거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런 보도들이 지금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증시가 한바탕 출렁하고, 갑자기 비트코인도 조금 회복하는가 싶더니 푹 하니 떨어지고.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왜 물가가 잡히나요?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 왜 물가가 잡히느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아니면은 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방법 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금리 수준을 올리게끔
지금 중앙은행이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금리를 올린다라는 게 뭘까? 금리의 가장 그 기준이 되는 부분은 국채입니다. 국고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나라가 발행한 채권, 그러니까 나라가 민간에서 돈을 빌리는 대신에 우리가 돈 빌렸어요 하고 증표로 주는 그 종이딱지 같은 거거든요. 거기에 적용되는 이제 시장 금리들이 있는데 그거를 올리는 방향으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채권 가격과 금리의 관계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경제학과 1학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도 자, 잘 들어 이러고서 한참 동안 시간을 할애해서 실판에 막 빼곡히 써가면서 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채권의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적용되는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1년 있다가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라고 하는데 그 채권을 예를 들어서 그걸 9만 5천 원에 살 수 있느냐 하고 9만 원에 살 수 있느냐 하고는 수익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겠죠. 채권 가격이 낮을수록 동일한 원금에 대해서 수익률은 높아지는 거고요. 채권 가격이 오를수록 동일한 원금에 대해서 수익률은 떨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높이려고 합니다. 이 채권에 적용되는 수익률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채권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채권 가격으로 따지면 떨어뜨리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도 물건을 사고 팔 때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어떨 때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물건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찾는 사람이 적거나 그러면 물건 가격이 떨어지겠죠.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행이 채권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라고 하면 금리 수준을 높이겠다라고 하면 이 채권을 흔하게 만들면 되겠죠. 채권을 흔하게 만드는 방법은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푸는 거죠. 사세요 하고 풉니다. 그래서 시장에 채권이 흔해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될 거고 거기에 적용되는 수익률 또는 금리는 높아지게 되겠죠.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삽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싼 가격이지만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겠죠.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시중에 있는 돈들이 한국은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에서 시중에 있는 돈을 한국은행이 또는 중앙은행이 회수하게 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금리를 높이는 것을 긴축적 통화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긴축적 통화정책이 벌어질 때에는 기준금리를 높이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벌어들이는 일은 국고채를 판매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는 돈을 걷어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돈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돈이 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를 해서 기준금리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시중에 있는 채권을 우리한테 파세요 파세요 하는 것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들고 있는 또는 새로 찍어서 돈을 시중에 푼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 많으면 아무래도 물가가 부추겨질 수도 있고 그런 부추겨진 물가가 됐든 풀린 돈 때문이 됐든 돈이 돌아다니면서 뭔가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완화적 통화정책을 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준금리 인하 또는 유통 통화량의 증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